네,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제품 수리를 마치고 이제 전기를 꽂아서 불은 들어오는지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를 꽂으면, 네, 불이 전체적으로 들었다 꺼진다든지 하는 셀프 테스트 이후에 버튼 하나씩 눌러서 동작 상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딜레이가 딸꾹딸꾹 하면서 전체적으로 껐다가 켜보고, 네, 잘 됐습니다. 이제 뺐던 자리 잘 찾으셔서 연결 안전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와 같이 동작이 되고, 그 다음에 수리를 한 내용을 간단히 영상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드리는데요. 가끔 보면 연락처가 별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없거나 또는 송장이 덮어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보내실 때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메모해서 안에다가 고장 증상과 더불어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장 튼튼하게 안전하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좀꼭 메모 좀 해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